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뽑아보도록 할게요. 유쾌. 자, 우리 속에 있는 초록색 볼을. 아니요, 아니요, 언니. 아니요, 아니요, 언니. 뭐 하시는 거예요?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는 아주 귀엽게 톡톡 이렇게. 아, 저 항상 이렇게 거든요. 근데 친구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. 뭘 자꾸 못하게 하냐고. 네, 못하게 하더라고 자꾸. 열어볼게요. 볼게요. 날라갔네. 해당해라. 발이 슝 하고 날라가버렸네.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네. 아, 저 때 이미 좀 현타가 오지 않았어요? 아, 괜히 했나? 저 때 알아쳤어야 됐죠. 접었어야 되는데. 저는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, 진짜 어려운 질문. 우리 친구가 친구랑 너무 일반적으로 어려워. 마음이 속상하구나. 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럴 땐 다른 친구를 사귀면 돼요. 다른 친구를 사귀면 돼요. 여봐요. 왜? 왜? 다 절교시킬 거예요. 고민 해결. 고민 해결. 고민 해결. 친구는 많아요. 친구야 친구도 많아요. 싸우는 친구도 많지. 새 친구가 사귀었다가 또 싸우면 걔도 이제 계속 난... 다른 사람이랑 싸우면 되죠. 만나 사귀면 되죠. 학교에 사람 많거든요. 그럼요. 네. 사람이 많아요. 고민 해결. 우리 대표님은 좀 공감하시죠? 네, 너무 공감했어요. 광고 붙습니까 저기? 붙죠, 붙죠. 무슨 광고 붙어요? 사이다, 사이다, 사이다. 사이다요? 저는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? 다른 친구를 사귀면 돼요. 소화되는 거. 탄산수 같은 거? 탄산수.